이중사 사망 열흘 후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이후 지속된 2차 가해가 큰 이유가 됐습니다. 공군 서울공보 팀장입니다.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가운데 2차 가해를 포함한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겠습니다. 분리 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도 아직은 뭐 말씀하실 정도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말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공군 본부 측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건 엄정하게 해야죠. 예, 이제 방송을 따라갑니까? 예, 방송을 통해서 사건을 사실은 이 심각성을 인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지난 6월 2일 국방부 장관이 이중사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여기 누워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자는 것도 잠시 자는 것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이 진짜 잊어주시면 안 돼요. 아우 너무 안까워. 국방부 장관은 유족에게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국방부 지금 단장을 하기로 했고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의혹이 없도록 밝혀 나가겠습니다. 장관이 유족을 만난 그날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중사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93일 만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으니까 한 번. 여기까지. 2차 가해자였던 이중사의 상관들은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분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안에서 뭐 흡연도 하고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고 행동거지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가 파면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그냥 이렇게 보직 해임으로 돼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는. 한 번쯤 겪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노준이, 여러 차례 이중사를 회유하고 합의를 종용했던 노상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 2차 가해자였던 두 사람 역시 강제 추행,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저 무마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피해자를 회유하셨습니까? 왜 은퇴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얘기를 한 번만 해주시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피해자 잘못 회유하니까 무엇입니까?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이중사 사망의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3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경찰은 이중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대. 이 정도면은 다 처벌받을 것 같다고. 처벌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수사관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아, 마음 그랬어? 조리만 잘하라는데. 응. 아 그래 마음 조리만 잘하라고? 응. 하지만 당시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나 지난 데다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비로소 가해자들이 구속된 것입니다. 100일이 넘도록 시간을 끈 공군의 수사, 그리고 사나흘 만에 구속시켜버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나흘 만은 아니고요. 이관하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고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공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성추행 사망 사건까지 현재 국방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피크 수첩팀에서 나왔는데요. 왜 1, 2차 가해자에 대해서 공군에서는 미리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1, 2차 가해자들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애초에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군의 사법체계는 민간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을 포함해 모든 권력이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군의 특성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군 경찰과 검찰 모두 지휘관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강한 성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군사경찰대장에 의해서 지휘관에 적각 보고가 되게 됩니다. 보고를 할 때 이미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 결심을 받아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군 경찰이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은 지휘관에게 가해자 장중사의 불구속 처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런 지휘관과 어떤 군사경찰, 군검찰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회의 내지는 협의, 어떤 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미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사경찰에 관한 지휘권 누가 있는데요? 지휘관한테 있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하시면? 단장. 20비 단장이 그 군사경찰관을 지휘해요. 단장이 만났어요. 군사경찰대장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구속을 하겠대. 그래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군의 주력 부대 중 하나인 20전투비행단. 해당 부대에서 모든 인사권 및 사법권을 갖고 통솔하는 지휘관이 바로 이성복 비행단장입니다. PD수첩은 20비행단장에게 1, 2차 가해자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부대도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들이니 저희가 뭐 지금 나서서 부대 입장을 밝히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20 전투 비행단 측은 공문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네, 저희 단장님께 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려고 왔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20비행단 관계자가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1,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구속조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20비에서 관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질의 내용들을 단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관련한 내용 제가 확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1, 2차 가해자를 구속했고 20명 가까이를 직무유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살펴보신 것처럼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또 이중사 역시 머뭇거림 없이 자신이 겪은 피해를 진술하고 보고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야 국방부가 움직인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중사가 성추행 당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블랙박스,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중사의 진술서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초기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성추행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공군에서는 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중사가 사망한 곳은 20전투비행단 내의 관사였습니다. 딸의 사망 이후 유족은 군의 조사 과정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서산의 사건
뭔가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니 붙여서 해달라. 제가 여러 번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게 잘 안 됐어요. 거기서부터 그... 왜 저러지? 이중사의 소속 부대인 15비행단에서도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 이제 21호부터 사건을 이렇게 전파를 받았을 때 그냥 단순 자살 사고라고 처음에 보고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 참모들도 단순 자살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고 수습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성추행 사건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두 비행단 모두 처음부터 단순 자살 사고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조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2일과 24일 보고 당시 성폭력 피해자란 사실을 누락했다가 25일 공군 참모총장이 전화로 보고했을 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자란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면 보고에는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가 됐다라는 건가요? 예, 그때는 뭐 성관련 사고라고 인식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장관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그 사안을 허위로 보고한 거죠. 원래 변사 사건 보고할 때 당연히 변사의 원인을 부기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수사에서 밝혀내겠습니다. 아니,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가 부의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최단 시간 내에 세부 내용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보고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님?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보고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책임자들, 지휘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지침을 다 어긴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망사건 생기면 진짜 그 집에 숟가락 개숟가락 달게 되거든요. 그 인사상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최근에 무슨 가족 문제가 있었는지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가 다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전출을 갔다. 검찰 단계 송치돼서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그 공군 군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폭력 범죄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파악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공군사령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그 서면 형식의 보고서에는 그냥 단순 사망 사건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중사 사망 보고에서 누가 중요 사실을 누락시킨 걸까? 인사대표 미스터 척팀입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조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오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에서 그러면 처음에 보고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자세한 사안들은 저희가 얘기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건 보고체계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곳, 바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었습니다. 5월 23일 날 그 공군본부 경찰단장이 조사본부장한테 허위 보고를 해요. 뭐냐면 이중사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빼고 변사 보고를 한다고요. 이중사 사망 이렇게만 공군본부 경찰단장이 네 번에 걸쳐서 푸시했다네요. 실무자한테 빼라 네 번이나 안 들으니까 말을 어이없는 짓이잖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 팀인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좀 준비를 해야 돼서.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중사 죽음 이후에도 군은 진실을 찾기보다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공군본부라든지 공군 참모총장이라든지 모든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군계예요.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기피하고 알면서도 방치해버리고 방조해버리고 시시하는 경우가
탈다수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그 근무하면서 해결됐다는 내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군에서는 자정 능력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나 이런 것들이 군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사건이 나면 좀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비디수첩은 또 다른 이중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너가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다. 그 가족들 좀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크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내가 분쟁 피해자인데도 마치 이제 가해자로, 정서적 가해자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돼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 뭐 꽃뱀이다. 쟤 뭐 물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군을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떤 사사랑 잠자리를 했고 제뭐 다른 남군들에게 막 그냥 자고 다닌다. 경례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업무적인 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뭐 쟤랑 이제 말 엮이거나 하면 이제 똥 맡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 피하고 해주고.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라 자부했던 그녀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제가 다 치우고, 같이 치우고, 열이 없었어요. 저를 분명히 피해자인데, 그 처리 과정이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보호받는 게 아니라, 너 보니까 군 생활도 성실하게 안 했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장기 복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 이모 중이 그녀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살 시도를 두 번을 했어요. 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결국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한때 인생의 전부였던 이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군이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너무 폐쇄적이고 군 조직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이 조사하고 민간이 감시하는 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 안 나요. 우리 아이만 생각하니까 25일쯤 됐나? 벌써 그렇게 됐나? 22일에 들어왔으니까 정신없었죠. 정신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군하면 딱 그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아, 저 힘에는 우리 아이의 작은 힘도 있겠다.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힘이 그냥 그 가해자 한 놈이 죽인 게 아니라 군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 높은 힘으로 우리 작은 아주 요만한 힘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 되게 싫어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또 목걸이를 남기고 왔잖아. 저는 공무원 사고 계신 줄 처음 알았어요. 어저께 받았어요.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군번질입니다. 내가 참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거, 우리 아이 억울한 거 밝혀준다고. 이거 내가 참고 있어요. 이중사의 부모님처럼 군대에 있는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사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아직 버티고 있는 군인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범죄와 관련한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을 더 이상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중사 유가족들은 어제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 지휘관이 통제하는 군 사법기관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따돌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중사가 죽음으로 전하고자 했던 사건의 진실을 우리 사회가 밝혀내야 할 시간입니다.